그러니까 여기가 30년 됐으니까. 저기 사장님 영업해요? 네. 아, 누구야? 아이고 안녕. 아이고. 아 지금 저희 밥 먹을 수 있. 네, 괜찮아요. 아이고 아니, 뭔 일이요? 아니 저희 여기 촬영하러 왔다가 밥 좀 먹으려고요. 여기 근처에서 했었어요. 저희가 이쪽 구석으로 해서 먹어야겠다. 우리 잘 안 드세요, 다. 여기를 안 드세요. 예, 예. 자, 우리 뭐 먹을까? 많다. 전 짜장라면 먹겠습니다. 너 짜장면 먹을래? 아, 나도 스파게티 먹을래. 부대찌개 하나 시키자. 오, 부대찌개도 맛있겠다. 난 콩비지도 먹어. 콩비지 맛있어. 콩비지 먹어라. 나 그럼 콩비지. 아, 라볶이도 있어. 아, 원래 이런 데는 라볶이 하나 먹는 거 아니야? 스파게티 저 해주시고 그럼 라볶이 하나. 그러면 스파게티 두 개, 라볶이 하나요. 그리고 콩비지, 그리고 부대찌개. 네. 네. 아, 여기가 그 25, 21 코끼리 분식으로 나왔네. 아. 이 배경이 좀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아주 오래됐어요. 거의 30년 넘었어요. 와, 분식집이. 아, 이 분식집 30년 넘었어요? 와. 아, 맛있겠다. 아. 아니, 한 번에 막 다섯 개를 동시에 하시네. 너무. 아, 벌써 나온다. 집에서. 야, 빠르다, 빨라. 와. 아, 이게 부대찌개, 부대찌개, 부대찌개. 콩비지, 콩비지. 보글보글 끓는구나. 와. 와. 그걸 왜? 아, 그걸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요즘 그걸 누가 해? 아, 우와. 우와! 바로 나왔어. 야, 쟁반 짜장라면이네. 아, 이거 좋네. 이게 쟁반 짜파 같으네. 여기다 할까? 아니, 어쩜 이렇게 빨리 감사합니다. 와, 순식간에. 와, 난 이거. 아니. 야, 이거 우리가 하려면은. 최소 한 시간은 걸려, 한 그치? 시간. 그러니까 여기가 30년 됐으니까. 와, 떡라면! 와. 이거 진짜 그거다. 라볶이, 진짜 라볶이. 옛날 그 라볶이. 옛날 라볶이. 네, 맞아. 아니. 아, 여기 이렇게 어떻게 다 먹어. 아유, 다 먹어요. 제가 다 먹을 수 있어요. 정말 맛있다. 맛있어. 와. 어. 너무 맛있다. 아, 역시 추울 때는 뜨끈한 걸 먹어야. 아, 이 연륜이 느껴지죠. 아, 맛있다. 왜 이렇게 촬영하면서 먹으면 이렇게 맛있을까? 그게 참 이상해. 와. 아, 콩비지도 맛있네. 어? 콩비지도 맛있어요. 요즘 그 헤드윙 뮤지컬 하느라고 식단해가지고. 아, 너 많이 먹으면 안 되지. 아, 이런 걸 안 먹었더니 너무 맛있네. 야, 너 헤드윙 보러 가야 된대. 그냥 보러 오지. 야, 우리가 그래도 다 먹었네. 근데 이거 계산은 누가 해요? 광수화 내야지. 게스트가 한 번씩 좀 사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지갑을 안 가져왔어요, 진짜. 아, 그래요? 진짜로. 얘나 지금이나 똑같네. 지갑 안 갖고 다니는 거. 그러면 게임을 간단히 하죠, 뭐. 어떤 게임을요? 그거 어때요? 라면 면발 한 번에 딱 골라가지고. 아, 저 이거. 아이고. 와, 나 이렇게 오집당을 제대로 맞는 거 처음 봤어. 아, 면발이요? 딱 뽑아가지고, 아니, 아직 건들지 말고, 뽑아가지고, 네. 딱 펼쳐가지고, 제일 짧은 사람이 좋아. 되기. 그래, 그래. 어때? 아, 근데 광수 게스트인데 미안하네. 아니, 형, 저 이거 해. 그래, 저 정도는 이기면 돼. 아, 얘가 또 하자니까. 네. 괜찮아? 아, 좋아. 그래, 형, 저 먼저 뽑혀주시면 좋아요. 전 아까서부터. 아니, 아니, 후칙이 없어. 정했어요. 딱 잡으면 바로 그거야. 이거. 오, 길다. 끊기면 끊기면 끊기지. 그래도 길어요. 그래도 길어요. 와, 길어. 이 정도면. 아, 근데 이거 뱀입니다, 뱀. 이거 너무 네? 네가 아까부터 너무 생각했던 것 같아. 다른 거래요. 무슨 말이에요? 아까부터 너무 이걸 봤잖아요.
오늘 불편한 게임인데 이거. 이거 보고 뽑는 거 같아. 이거 너무 본 것 같아요. 너무 그럼 뭐 적당히 봐야 돼? 아니, 이게 처음과 얘기야? 끝을 반았잖아. 이거 반칙이지. 그 반칙이라고요? 반칙이요. 아 그런 것 같아. 그래. 아, 이제부터 이제부터. 어, 오케이. 깔끔하게. 이젠 반응 게 없으니까. 어? 더 길어 더 길어. 어. 와 이게 여기까지 연결돼 있었어? 와. 야 이건 용이다 용. 와. 와. 열철인데? 그럼 누구? 와. 나까지. 야 나 처음 봐 이렇게 긴 면발. 아 이거. 아니 고르기 없어 그냥 딱. 알았어 알았어. 나 어울린다 형. 아 이거 정말 진짜. 아 왜 이런 게 안 되지 이렇게? 아니 저거보다 짧을 와, 수가 있어? 없어요, 아니 없어요. 아 정말. 아 이거 정말 진짜. 어 주바 끝이야. 세 명. 2층에. 된대요. 괜찮아요? 네. 세 명이요. 여기 이쪽에. 아 이쪽에? 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 뭐 그 백반을 시키면. 그러자. 여기다가 이제 국물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가 알아서 시켜. 그래. 사장. 이게 그 백반하면 이게 쟁반에다가 고기 이렇게 나오고 그 국물 따로 주시죠? 그 면을 살짝 같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추가하셔야 돼요. 아 면을. 네네네. 그렇게 해요. 한 마리에 칼 세 개. 아 네. 계란 칼국수요. 계란으로? 네. 계란. 계란. 네. 아 이렇게. 그러니까 닭 한 마리하고 이렇게 딱 해서. 칼국수는 따로. 칼국수. 어허. 느낌 어때? 느낌. 약간 이 진짜 노포 느낌 딱 이거. 아 너무 웃긴다 연석이. 아 감사합니다. 아 김치가 그래서. 네. 아 근데 김치가 진짜 맛있겠다. 딱 봐도. 그렇죠. 여기다가 칼국수만 먹어도 기가 막히는. 맞아요, 맞아요. 형이 면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하시죠. 맞아요, 형 면 좋아해요. 맨날 면 먹어요. 너무 좋아해. 네. 아, 와. 아 벌써 나와. 대박 사골. 대박. 거꾸로 해야겠다. 거꾸로. 와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오호. 오호. 감사합니다. 네. 오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찢어서 먹는 거예요. 찢어가지고 그러면 오더라. 진짜 맛있겠네. 맛있겠네. 네, 진짜. 야 이게 약간 옛날에. 그지 그지. 시골집 백숙네. 어. 이걸 찢어서 얘네들을 넣어서 그런 건가? 어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먹기도 하고 찍어서 먹기도 하고. 네. 야 살이 그냥 쭉쭉 쪄지네. 이게 뭐 손으로 뜯을 필요도 없고 그냥 살이 쭉. 야. 이거는 부쳐서 먹어야겠다. 먹어. 어디? 아, 좀 깊은데. 아, 좋은데? 아, 형 국물 장난 아닌데? 괜찮지? 응. 괜찮지? 응. 아, 좀 야, 국물 좋다. 진짜로. 괜찮죠? 어우, 다행이야. 또 못 이긴 척 따라왔는데 맛없이. 아, 근데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어우, 진짜 좋다. 형, 이거 그냥 갖고 들어가. 어. 그리고 여기 여름날 이제 복되면 되게 많을 것 같아. 아니, 이게 뭐가 들어간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시원하지? 맞지? 맞아요, 맞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응? 고맙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아, 맛있는데? 이거 빼야겠다. 아, 와, 칼국수도. 감사합니다, 예. 좀 냉면 먹고 싶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좋아. 좋아. 괜찮아?
아, 여기 살짝 계란이 풀어지니까 맛있네요. 맛있어요. 아, 맛있다, 야. 아, 맛있어. 딱 오늘 거 같은 케이스. 아, 진짜 괜찮다. 맛있어. 맛있다. 그러니까. 되게 부지런하잖아요. 진짜 부지런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부지런해서 너무 좋고 너무 좋은 동생인데 가끔은 너무 귀찮기도 하고 어, 저렇게까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근데 또 주변에 이런 애들이 있어야 뭐가 돼. 그러니까요. 그래. 아 뭐야 그냥 가까운 데서 먹어 이러다가 그걸 또 이겨내고 끌고 갔어. 근데 그거 맛있게 먹어. 그러면 또 기분 좋지. 딱 오늘과 같은 케이스. 넌 365일이 오늘과 같은 케이스잖아. 아, 너무 잘 먹었네. 어, 형 면 다 먹었네. 아, 맛있어. 어, 형 다 먹었네. 잘 먹었다, 연석아. 야, 연석이한테 형이 있네. 그냥 낼까? 아니야, 아니야. 카드도 없잖아. 없어. 없어. 안 갖고 왔잖아, 안 갖고 왔어. 맛있죠? 잘 먹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잘 먹었다, 형. 아,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연석아, 잘 먹었다. 아, 네. 야, 이렇게 뭐 지난주도 그렇고 형들 사주느라고 뭐 맛있었다니 잘 뭐 먹었어. 다행입니다. 아, 형이 사야 되는데. 대기 없음, 대기 없음, 대기 없음이래요. 어디 써 있어? 오, 진짜네. 눈 앞에 대기 없음. 야, 좋다. 야, 어, 좋아, 좋아, 됐다, 좋아. 됐다. 어, 대기 없습니다. 야, 입장 가는. 어, 안녕하세요. 그러면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그냥 이렇게 여기만, 네, 여기만 해가지고. 네. 맛있게 드세요. 이거? 야, 그래도 대기도 없네. 야, 이게 맛있겠네. 텐자로 우동 먹어야겠다. 유진이는? 저는 15번이요. 15번? 네. 나도 15번. 그러면 식사값은 유진이가 내는 걸로 하잖아. 진짜요? 잘 먹겠습니다. 유진이는 뭐해, 쉴 때? 쉴 때요? 진짜 피곤한 날은 진짜 하루 종일 집에 있을 때도 있고요. 근데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뭐라도 하긴 해요. 밥을 나와서 먹는다거나 아, 산책이라도 진짜. 하든가. 좀 나가는 편이에요. 네, 뭐 공연 같은 거 있으면은 막 보러 가거든요. 와, 그래도 잘하네. 시간 공연 보러. 나 헤드윅 하고 있어. 진짜요? 어, 맞아. 나랑 정석이 형이랑 저기 전동석 형이랑 하는데 내 거 보러 와. 감사합니다. 아, 어, 자루 우동이네. 와, 감사합니다. 야, 오, 좋은 냄새. 아, 이건 뭐였게? 이건 뭐였게? 뭐 찍어야 될 것 같아. 어디 한번 먹을까? 야, 우동 진짜 오랜만에 먹네. 뭐 맛있을 것 같아. 아. 감사합니다. 와. 너무 예쁘게 생겼다. 네. 아,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응. 아니, 면이 쫄깃쫄깃해. 아. 무엇보다 두란소가 좋다. 왜 이렇게 탱글탱글? 지금 숙소 아니지? 숙소예요. 숙소 같은 거. 아, 네. 유진이 원래 고향이 어디였지? 대전이요. 아, 맞아. 그 식당에서 맞아요, 그 맞아요. 빵 사는 거 그런 거. 유진이 대전이니까 엑스포 공원. 갔죠, 갔죠. 가서 꿈돌이랑 사진 찍고. 아, 그치. 거기 벚꽃 피면 기가 막힌데. 와, 거기 장난 아니야. 그냥 벚꽃 좀 봤어요? 직접 가서 못 보고 동네에 있는 거나. 벚꽃 좀 봤어? 저도 그냥 동네에서 오다가다가 봤어요. 인증 잘 좀 남겼어? 아니요. 눈으로 봤어요. 우리 너무 낭만이 없다, 우리. 보셨어요? 아니, 나도 보셨어요? 우리 동네에서. 강아지랑 산책하면서. 계산 게임 뭘로 해요? 어? 면 뽑아. 면이. 면 긴 사람이 내기? 면 긴 사람이 긴 사람이 내기 그래. 어때요? 나부터 해.
다 토실토실해가지고 짧기가 쉽지 않아. 몰라. 저는 이만한 거 없어요. 봐봐, 봐봐. 해봐, 해봐. 유진이 해봐. 유진 모른다, 이거 여기 다 길어. 제발. 아, 한번 지문 끄셔. 오, 야, 너도 길다. 우와. 아, 잠깐만. 일단 나다, 일단 나야. 아직 몰라, 안현성 몰라. 안현성. 나 짧을 거 같아. 해봐. 나 진짜 짧아. 나 진짜 짧아. 아, 좋아. 잘 먹었습니다. 아, 맛있다. 너무 배불러. 배불러. 메뉴 시켜. 아, 그럴까? 아, 좋은데. 나 이거 중식도 너무 좋아하는데. 뭐가 네. 좀 유명한가요? 아, 탕수육, 안심 탕수육. 네, 탕수육은 시켜야죠. 탕수육 하나 주시고요. 좀 간짜장. 내가 간짜장. 제가 간짜장 먹어. 그럼 난 흑우추 그래. 덮밥. 저 뭐, 저 냉면 먹을까요? 아, 저 냉면 주세요. 냉면. 아, 입맛이 없었는데 입맛이 생겼어. 아. 부인은 복싱하다가 어떻게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올 생각을 한 거야? 복싱을 하다가 특기생으로 학교를 가냐 아니면 실업팀을 들어가냐 이 진로에 있다가 부모님도 그렇고 운동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해서 직업군인을 원래 하려고 군인을 하려다가 네. 그래서 아, 완전 마음을 먹고 의장대로 가서 고민을 막 계속 하다가 대학교가 이제 모델 학과를 갔어요. 아, 모델 학과. 아, 모델 학과. 네. 뭐 키가 크니까 다른 직업을 한번 해 봐. 서울 근교로 수도권. 아니요. 대구 쪽으로. 아, 대구에서 네, 대구 쪽으로 가서 거기 이제 졸업을 하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때 당시 김우빈, 우빈이랑 이제 막 연기를 하겠다. 모델을 하겠다. 서울 간다 그래서 저도 전역하자마자 바로 올라갔죠. 아, 우빈이랑 친구구나. 아~ 고향? 아니, 우빈이가 한 살 동기 후배예요. 아, 그 학교 대구에 있는 그 모델 아~ 학과 후배야. 네네. 따라서 모델 일을 하다가 배우가 된 거구나. 배우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망원동에서도 그렇고 정말 많이 했어요. 네. 아, 그렇구나. 아, 맞아. 그거 그거네. 네. 그 아, 제가 그걸 좀 짤 수가 있어서 예. 드셔 보시.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이야. 와. 와, 맛있겠다. 야, 이거 맛있어 보여. 어, 저 부추가 들어가 있네. 야, 이거 너무 맛있겠다. 아니, 왜 여기를 안 왔을까? 이 보면 알거든. 여기 짤 수도 있단 처지. 아이 그래도 아, 이거 짜도 그냥 이거 먹어야지. 야 이거 봐. 와. 육수 장난이 아니다. 야, 어 맛있겠다. 잘라 드릴까? 야 윤기 봐라. 아니. 와, 근데 지금 육수 장난이 아니다. 야, 박치면 안 해도 돼. 아이 안 해도 돼. 야, 형 튀셨어요 벌써. 말하자마자 됐어. 아, 또 준이가 한 소리 하겠네 이거. 아, 형 여기 옆에 또 튀었네요. 아, 또 튀. 아이씨. 밑에 아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앞치마를 할 걸 안 해가지고 물티슈 혹시. 야, 너네들 나 보더니 지금 앞치마. 빠르게. 빨리 해야겠다. 야, 빠른 뭐야? 태세, 빠른 태세 너도 한다. 아, 저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자식들 이거 안 되겠네. 어, 맛있겠다. 야, 일로 와봐.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한번 잘라줘, 잘라줘. 야, 이게 면이. 어, 형 감사합니다. 이 면이 그냥 면이 아니야 이게. 예산 면이 아니다. 어, 먹어. 양파 좀 갖고 와. 안 보여 안 가져가 되냐? 야, 이 불향이 엄청나네. 야, 이거 기가 막힌다 이거. 어디? 뭐죠? 너무 고소하다. 진짜 맛있네. 너무 맛있다. 야, 이거 거기 계신 분들이 추천을 하실 만하다. 어쩜 이렇게 맛있지? 맛있다. 응? 아 진짜야. 응, 맛있어. 야, 어, 찐빵인데요? 내가 먹었던 간짜장 중에. 어 이거 손에 꼽혀요. 아, 나 이거 진짜 손에 꼽혀. 어 진짜 맛있다. 어? 야 근데 진짜 내가 하나 더 시킬까?
짬뽕 시킬까? 짬뽕을 갈까? 그래. 하나 짬뽕 이거 할까? 사장님. 아, 오시겠다. 저희 짬뽕 하나만 추가 좀. 저 그리고 저희 밥 조금만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너무 아까워 가지고. 우와, 향이 특이하다. 야, 너무 맛있다. 돼지 안심이에요? 와, 오, 진짜 맛있다. 향수육. 어? 우와, 향수육. 이거 어때요? 겉바속촉이야. 야, 이거 진짜. 냉면도 맛있 보이는데? 냉면이. 와. 면이 그. 야, 탕수육 먹어봐. 완전 겉바속촉. 아, 고기가 너무 부들부들하고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야, 이게 아침부터 줄 서 있는 이유가 있네. 네. 진짜. 아까. 근데 진짜 자랑하실 만하네요, 음식이. 예. 오, 맛있어 보이는데 소리가? 면 치는 소리가 지금 딱 맛있는 소리인데? 이번에 들었었는데 까먹었다. 그냥 짜장면은 짜장을 이렇게 물에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건 기름이야. 짜장면은 기름에 튀기는 거고. 내가 알고 있는. 아, 지금 드세요 이제. 맛있어. 야, 근데 진짜 맛있다. 맛있다. 야, 맛있다. 국물이 네. 끝내줘요? 좋아. 끝내줘는 불변이라서 요즘 친구들은 몰라. 야, 근데 이거 맛있네. 공원 형 전화 해봐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혹시 모르니까 안 받았을 수도 있지만. 아, 기가 막힌데. 어, 이거. 야, 아,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어. 형, 저 연석이에요. 아, 아니에요. 형 좀 쉬셨어요? 동훈아. 아, 네, 선배님. 어떻게 지냈어? 네? 어떻게 지냈어? 아,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이거 지금 여기 그 강동원 여기 얘기했잖아. 아, 네, 네.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 우연히 여기로 온 거야. 아, 중식집. 네, 그 저기 중국집이요. 맞아, 맞아, 맞아. 진짜요? 야, 근데 동훈아. 네. 여기가 너무 맛있다. 아, 그래요? 아니, 진짜 너. 형, 전화 안 하려고 하다가. 아니,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내가 한 거야, 진짜. 아, 그래? 한번 진짜 가봐야겠네. 아니, 그거 그냥 예능 찍다가 그냥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런 지나가다가 거야. 그냥 우리 점심 먹어야 돼가지고. 와, 짬뽕 맛있다고. 짬뽕하고 간짜장. 간짜장. 간짜장 한번 먹어봐, 진짜 동훈아. 상수육도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그거 꽤 오래됐어요. 아니, 진짜 나중에 한번 꼭 시간 되면 동훈아 한번 와봐. 알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여기 보현이 왔는데 보현이랑은 네, 안녕하세요. 안보현입니다. 아, 네. 아, 잘 안녕하세요. 잘 네. 너무 오랜만에 이게 전화는 한 적이 없어 가지고 문자만 네, 문자만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게스트로 나오게 돼 가지고요. 네. 아, 다음에 좀 조만간 봐요. 네, 다음에 영석 형님이랑 해서 다 같이 한번 인사드릴게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형, 아, 형 촬영하시는데 고마워요. 아니야, 나 오늘은 어제 밤까지 촬영하고. 아, 오늘 지금 쉬고 계세요? 아니, 이제 다른 촬영하러 가. 아이고. 동훈아, 하여튼 다음에 봐. 네, 선배님. 들어가십시오. 네. 형 또 봬요. 아, 예. 쉬세요. 아.